제 bad guy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아, 이렇게 익히고 싶었구나. 안녕, 민서야. 아, 근데 타코는 하람 형이 나중에 제일 먹자. 좋아. 야, 솔직히 좋았다. 역시 하람 형, 이 형이 있으면 더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직도 안 불렀어. 그 다음에 우리 것 같아, 왠지. 괜찮아, 잘될 거야. 어느 팀이든 수환이를 가장 먼저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3등도 아니면 난 큰일인데, 그럼. 다음 승리팀 멤버 영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야. 제발. 제발 우리였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뽑히지 않을까? 제발. 그냥 운명에 맡기자. 3인조를 유지한 첫 번째 팀인데요. 보통의 하루. 탑티어 이광석 씨는? 탑티어 이광석 씨. 아, 우리야? 다행이다. 됐다. 어? 오이? Are you serious right now, bro?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희와 함께 4인조로 빌드업할 멤버는 여기 누구 데려가는 거야? 최하람. 아니야, 아니야. 수환이도 있어. 수환이 될 것 같았어. 아, 수환. 여기서 하람이 형 데려가면 나 진짜 울어. 뭘 울어? 울면 안 돼. 아, 하람이 형이면 나 진짜 멘붕 올 것 같아. 저희와 함께 4인조로 빌드업할 멤버는 빌드업의 메인 보컬 황인혁 씨입니다. 황인혁 씨입니다. 태연 노래그린 씨라는 팀이 해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순위는 인혁이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 나도. 인혁이는 형이랑도 다르고 나랑도 다르고 너랑도 다르고 맞아, 맞아. 우리의 빈 공간을 인혁이가 채워줄 수 있어. 이거와. 야, 빨리 와. 이거와. 이광석, 여원, 임준혁 팀이 황인혁 씨를 선택해 4인조로 빌드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뭐야? 예스! 오! 어, 왜 이렇게? 약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기분 너무 좋았어. 우리 빌드업 할 수 있겠구나. 조커 팀의 탑티어 정수민 씨, 4인조로 빌드업할 멤버를 발표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4인조로 빌드업할 멤버는 최아람입니다. 최아람입니다. 최아람? 우와, 이거 반전이다. 어, 뭔가. 근데 지금 다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 네. 나 진짜 지금 너무 좋아. Come on, yo. 마지막으로 선율 씨는 강하윤, 우무티, 최수환 씨와 축하드립니다.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동 완성이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만났구나. 수환이, 어? 여기도 보컬 짱짱하네. 아, 그치. 엄청 쎄. 수환, 우무티, 하윤인데. 어, 엄청 쎄. 좀 약간 오기가 생겨. 남들이 약간 우리 팀 보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다고. 그래도 은연중에 뭔가 있을 거예요. 아, 저 팀은 안 맞을 거다. 어.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도치 않은 선택으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팀적인 시너지가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연이 아닌 우리는 필연이란 걸 무대에서 증명합시다. 진짜 끝까지 남는 사람 됩시다. 네. 생각보다 다 센데. 그러니까. 응, 다 센다. 근데 J팀이 가장 세지. 어때? 자신 있어? 진짜 자신 있어. 나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대협 형님이 갑자기 돌변을 가서 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걸 모르겠어. 왜냐면 베인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팀에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럼. 왜냐면 우리도 뭘 할 수, 뭐든 할 수 있거든. 우린 퍼펙트 팀이지. 어. 그 팀이 힙합을 한다? 아, 아니지. 힙합은. 우리 힙합, 오케이. 트로트도 될 거 같고. 어, 트로트. 완전 가능. 너, 잠깐만. 마지막 관문. 타코 먹을 수 있어. 타코 먹을 수 있어. 나 진짜 좋아해. 타코 진짜 좋아해? 아니, 이런 타코 먹는 게 뭐야? I love Taco Bell. 됐어. 아, 그거면 돼. 다섯 개의 4인조 원팀이 탄생되었습니다.